요, 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 제가 지난 제가 슈 리액션 비디오에서 아,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다녀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틀째인데 아, 목소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도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있고 감기까지 찾아온 느낌이라서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이 좀 정상적으로 그나마 좀 돌아갈 때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지금 새벽 1시가 넘어갔어요. 이제서야 영상을 찍습니다. 슈에 이어서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몽골의 핫 루키 래퍼이자 진짜 제가 여러모로 많이 극찬한 래퍼인 정말 오랜만에 언급을 해보는데 군소루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나온 지 한 열흘 됐어요. 호히모리? 라고 이렇게 불리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가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완전히 떡라이프예요. 떡라이프. 사실 군소루 같은 래퍼들을 제가 이제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던 때가 막 이제 생각이 나는데 진짜 몽골에도 그냥 그 생각하는 거? 랩하는 스타일? 흑인 래퍼 같다는 래퍼가 있었네 하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 나라의 이제 래퍼들을 보면서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은 겉은 동양인이지만 이 랩하는 느낌이나 이런 바이브 자체 그냥 흑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으로 치면 도끼라든가 뭐 태국으로 치면 원밀 이런 래퍼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군소로도 제가 그만큼 깜짝 놀랐던 래퍼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그냥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몽골에서도 뭔가 본토에 준하는 뭔가 그런 바이브를 보여줄 수 있는 래퍼가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최근에 아이돌 관련돼서 막 힙합 리액션 비디오도 많이 찍고 이랬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뭐다? 아시안 래퍼들이 점점 이제 미국 본토의 어떤 그런 느낌을 아시아에서도 누군가가 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보죠. 군소루의 허히모리? 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군소루 같은 래퍼를 보면 딱 돋보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려. 돋보이야. 아니 연출도 이거 와 그냥 뭐 미국 힙합 같아. 이거 보세요. 여자 그 다리 사이에 카메라를 놓고 랩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는 장면들 있잖아. 아 나 이런 거 너무 센스 있다고 봐. 단순히 그냥 집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인데도 느낌이 다르죠? 미국 힙합 같잖아. 오, fuck them, 오, fuck them, 에이. 아 미쳤다 플로우는. 그냥 느긋하면서도 유연하지만 와 진짜 무슨 흑인 래퍼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오우 아직 몽골 힙합에도 이런 음악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거를 보여주면 계속 인정을 받고 나간다는 거지.
자, 가사 말대로 저희가 트랩하우스 같다. 야, 진짜 저런 바이브를 갖고 있다니까 다른 래퍼들이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결국은 래퍼들이 지향하는 건 이런 거거든. 이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아시안 래퍼들한테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지. 우! 야, 역시 뭐 끝내줍니다. 뭐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는데, 하, 그냥 여러분들이 힙합을 잘 모르셔도 미국 본토에서 흑인 래퍼들이 어떻게 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드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그런 느낌에 준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래퍼들한테 당연히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굉장히 이지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도 있어요. 하지만 힙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본토이기 때문에 미국의 본토에 가까운 음악적인 바이브를 선보이는 래퍼들을 음악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을 따라가고 그런 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군소로 같은 래퍼들을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그냥 뭐 움직이는 동작, 랩할 때 플로우 하나하나가 그냥 이 사람은 흑인 래퍼야. 그냥 그런 느낌이 단번에 팍 드는 거예요. 첫 리액션 비디오 할 때부터. 잘 됐으면 하는 래퍼들 중에 한 명입니다. 군소로는 몽골이 아니더라도 진짜 해외에서도 이런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면 언젠가는 저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음악을 너무 잘해. 영상 연출 보세요. 섹시한 컨셉, 트랩하우스에서 뭐 여자들 뭐 그런, 우리 뮤직비디오,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여자 다리 사이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군소로가 거기서 랩을 뱉는 그런 장면들을 딱 이렇게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센스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사실 집에서 찍는 힙합 뮤직비디오들 많잖아요. 미국에 보면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또 다르거든. 참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